야, 나 진짜 먹어, 형 먹어, 저거. 여기 넣어. 여기 또 잡을까? 이건 대박이다, 진짜. 샘이 땡으로 묵힌 된장 아니지? 오래된장이에요. 예? 네, 오래, 햇된장. 오래된장. 네, 묵은 된장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담배 가구나. 선생님, 된장찌개 비법은 뭡니까? 이거 되게 청국장 맛이랑 순구수. 제 된장의 맛이죠. 네. 선생님 된장의 네, 맛이다. 제 된장의 맛이다. 찐된장의 맛이다. 네. 또 잡을까?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거지. 와, 자, 고추장찌개? 네. 여기 또 잡을까? 여기 또 잡을까? 네. 거의 고추장찌개 닭도리탕 수준인데요? 고추장찌개 평소에 먹으면 약간 눅진눅진하잖아. 텁텁하죠. 떡밥 맛이어가지고 약간 거의 비벼 먹는 수준으로 먹게 되는데 이건 시원해. 그러니까 고추장 특유의 약간 눅눅한 맛이 없어. 그럼 왜 시원한 겁니까? 토마토가 들어가고 오이가 들어가서요. 제가 만든 고추장찌개예요. 오이랑 토마토를 듬뿍 넣죠.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있어서 고추장찌개에 나트륨을 좀 적게 해주고요. 텁텁할 수 있는 쇠고기의 맛을 아주 상큼하게 해주죠. 뜨겁게 팔팔 끓는 찌개를 아주 시원. 편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왜 찌개 많이 먹으면 소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저 고등학교 운동할 때 아마 하계훈이 동기를 갔다고 보면은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서 엄마들이 계속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그 느꼈던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하다고 느끼면 네.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셨네요. 네, 아 그럼요. 근데요. 네. 어머니가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갖고 있는데 엄마의 맛은 평생의 내 맛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간다면 제가 잘한 거예요. 선생님, 야, 오이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맛이 나는 거야. 치열하죠.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 지금.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요리. 다음 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음식은 이제 갈치조림 드릴게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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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어. 와. 우와! 우와! 갖다가 맛있게. 아까 호동이 형처럼 한 덩어리 있잖아. 그걸 딱 갖고 와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싹싹 말라서 그냥 풍철. 아유! 아, 그치, 보니까 고구마 줄기도 들어갔고 네. 호박도 들어가. 단호박 들어가. 예. 무 대신에 단호박을 넣으면요, 단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갈치의 맛을 더해주고요, 또 영양을 더해주죠. 자, 갈치조림에는 산야초 효소를 넣으면요, 갈치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방법이죠. 이 양념이 충분히 배. 와, 와, 이 단호박 양념. 와, 진짜 멋지다. 우와. 지금 갈치 안에 살을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가지고 이 양념을 그냥 밥 비벼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갈치 양념. 야 호동 씨 여기 큰 거 있어 아까. 아 갈치가 어 진짜 먹고 싶었어. 기본적으로 우와. 기본적으로 갈치가 너무 좋아. 갈치가 네 갈치가 와. 야 좀 입어라 그 입어라. 하나야? 아니 이건 거의 상어인데 진짜. 이게 너무 두꺼운 맛이 달라요 갈치가. 그렇습니까? 너무 두꺼운데. 어 저거 큰 컵으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 이죠? 너무 크면 살이 두터워서 맛이 덜해요. 거기 맛이 없는 겁니까 이거? 그럼 조금 아마 덜하겠죠 지원 씨 먹는 거보다. 근데 그거 엄청 맛있어요. 와 살이 진짜. 어, 맛있죠 단호박. 야 고구마 중에 이 식감이 약간 쫄면 씹는 거 같아. 그죠? 네. 네. 그게 맛있어요. 그게 별미예요. 네. 같이 이 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몸통? 아니에요. 내장을 빼낸 자리고요. 고기 부분이 오메가3가 제일 많은 자리예요. 좋은 지방이 많은 배가. 어떤 생선이든. 거기 똥 아니에요? 똥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멸치 똥 뺀다 그러잖아요. 네, 내장이에요. 내장. 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아, 근데 이제 좀 쌉싸름하죠. 네. 냄새가 약간 쌉싸름해서 빼고 드시라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건 뭐다? 진짜 오늘 잘하는 것 같아. 어 맛있다. 와 이건 뭐야? 이
이건 등갈비찜인데요, 묵은지. 이거 같아.